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폐업을 하거나 소득의 부족분을 대출로 채우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골목 상권 안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매출 신장을 이룬 자영업자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유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곱창집입니다. 1997년 문을 연 이곳은 IMF 외환위기 당시의 어려움도 극복해낸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생기며 외환위기 때보다 가게 운영이 더 어려워지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이 컸지만 배달 앱을 활용해 가게 영업 방법에 변화를 주면서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한 겁니다. 홍보로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한 두세 달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영업 제한도 걸리고 그때 배민을 좀 이용해 보자 해서 깃발을 좀 꽂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달 주문량이 좀 많아졌고요. 홀 손님 감소가 배달 주문 건수 증가로 약간 세이브된 것 같긴 합니다. 이곳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판매 제품의 소개 영상을 담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홍보 영상 제작해가지고 그 가게 지나다니는 손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가게 안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많은 도움도 됐었고요. SNS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 생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매출 상승의 효과를 누린 곳도 있습니다. 당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당근 마켓은 이제 지역이잖아요. 당근 마켓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 가게를 홍보를 하는 거죠. 지역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좋았어요. 이게 지역이니까.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적극 시도한 곳들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매출 증대에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온라인 판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소상공인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지역에 맛집이 돼야 돼요. 알탕집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어서 지금 온라인 판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먼 거리에 있는 손님도 이 맛있는 알탕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개인 사이트. 그러면 이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죠. 뿐만 아니라 앱 기반 결제, 지역 화폐 등 결제 수단 역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처음에 하다가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지역 화폐하고 오누리 상품권.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싸요. 그걸 사용하면 손님도 좋고 저도 좋고. 자영업자뿐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일부 시민은 결제 방식에서도 간편 결제나 앱 결제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도 제가 확인이 바로 가능한데 안 되는 집은 좀 불편해요. 카드 해갖고 다시 뭐 해갖고 그거 확인하려면은 좀 그래서 일단은 제가 편하니까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을 수용할 준비가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마다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있는 만큼 중기부가 자영업자 개개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esTV 뉴스 나정훈입니다.